가수 이명웅이 한대형 연예기획사로부터 계약금 500억 원 이상의 이적료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연예계에서는 이명웅의 취재가 안 된다. 이명웅 소속사가 얼마나 조심하냐면 이명웅을 철통케어한다. 고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어 이명웅의 몸값에 대해 최근에 이명웅의 노래를 쓴 저작권자 한 명을 만났다. 처음에는 저작권자인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미팅이 있어서 밥을 먹고 있다가 음원 사이트에 대해 물어봤다. 알고 보니 그분이 이명웅의 곡을 쓴 저작권자였다. 고 말했다는데요.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저작권자는 이명웅이 대단하다고 느낀 건 뭐냐면 이명웅이 물고기 뮤직 소속사와 아직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랐다. 이명웅을 잡으려고 지금 업계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느냐. 돈을 쏟아붓는다. 고 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작권자에게 이명웅을 잡으려면 얼마나 드냐. 200억, 300억 원은 써야 하냐고 물었더니 저작권자는 이명웅의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만 하더라도 티켓값 12만 원에 1만 5천석을 곱해봐라. 이래 공연 기준 18억 원, 투어 기준 100억 원 넘게 버는데 계약금 100억, 200억 주면 누가 나오겠냐. 대형 기획사에서 최소 500억 이상을 불렀는데 이명웅이 가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500억 원 정도 부르면 분명히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끝까지 물고기 뮤직과 가는 게 신기하다. 고 말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해당 기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소속사 대표와 이명웅 사이에서 끈끈한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소속사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 또 소속사 직원들도 굉장히 잘 챙기더라. 본인이 한번 믿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두텁게 보내더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이 알고 있기로는 한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이명웅에게 계약금으로 500억 원 이상 불렀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500억 원 정도 부르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끝까지 가는 게 신기하다. 소속사 대표와 이명웅 사이에 끈끈한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이명웅 본인도 부족한 부분을 소속사에서 케어해준다는 믿음이 강한 것 같다. 며 신기했다고 하네요. 이명웅은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내일은 미스터 트롯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TV조선 자회사 TJCNC가 위탁한 유에라 프로젝트와 단기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계약이 종료되자 기존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연예계에는 이명웅이 CJ, ENM, 하이브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계약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이명웅은 물고기 뮤직 신정훈 대표와 관계가 각별한 만큼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한편 2016년 8월 싱글 미워요로 데뷔한 이명웅은 2020년 TV조선 미스트롯에서 진을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발매된 첫 정규 앨범 I'm Hero는 일주일 만에 110만 장 넘게 판매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었습니다. 또 최근 이명웅의 전국 투어 서울 공연 티켓이 예매 오픈 1분 만에 전석 매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연예부 기자는 지난해 500억 원이라는 기사를 썼는데 지금 이명웅 몸값은 1000억 원을 기본으로 넘는다. 몸값은 측정 불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콘서트 매출만 305억 원이다라며 BTS는 총 매출을 7명으로 나눠야 한다. 1대1로 붙으면 이명웅이 BTS를 이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다른 연예부 기자는 그 다음으로 큰 게 음반 수익이다. 라며 지난해 발표 앨범 히어로 114만 장이다. 하루 만에 94만 장을 기록했고 3일 만에 110만 장을 기록했다. 트로트 가수로서 한 획을 그었다라고 이명웅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명웅 현상이 방송계와 광고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면 시청률은 수직으로 상승한다네요. 광고 모델로 나서면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명웅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명웅 팬덤은 이미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이명웅 아리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원천입니다. 이명웅 적정 출연료는 사실상 측정 불가 수준입니다. 광고계 관계자는 섭외할 수만 있다면 유재석 이상의 출연료도 아깝지 않을 만큼 모든 방송사와 광고주가 주목하고 있다. 고 밝혔다고 합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린 이명웅은 실제로 광고계에서 억대 몸값을 자랑하는 톱스타입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하며 매출 상승을 이끄는 등 단숨에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방송계 관계자는 시청률 상승을 이명웅 효과로 분석하며 아이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명웅은 2020년 가전, 치킨, 커피, 화장품, 자동차 등 다양한 품목을 휩쓸어 40억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에는 1년 기준 각 4억 원 가량의 몸값으로 7개의 광고 모델로 새롭게 발탁돼 28억 원 이상의 모델료를 받아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명웅의 몸값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광고였습니다. 당시 이명웅은 한국야쿠르트와 리즈케어 코스메틱, 쌍용자동차 렉스턴, 웰메이드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 활약했는데요. 토크쇼 풍문으로 들어셔의 취재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온에어 중인 이명웅의 광고는 7개이며 광고 출연료 수준은 1년 기준 3에서 4억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브랜드 평판 가수 부문에서 2위에 오르기도 한 이명웅은 광고계가 주목하는 가장 핫한 라이징 스타 중 하나입니다.
2020년 5월 광고 시청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영웅이 출연한 넥스턴의 광고는 다른 경쟁사 광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 청호라이스와 리즈케이 등의 광고 시청률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우새에서 가수 임영웅이 출연, 무명 시절 수입과 더불어 결혼 시기를 직접적으로 전했었는데요. 트로트 황제인 가수 임영웅이 출연, 그는 모벤져스들을 위해 센스있게 스카프 선물을 준비해 많은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프랑스산 스카프였다는데요. 모벤져스들은 주위에 임영웅이 준 거라고 하면 난리 날 것, 다음 녹화 때 다 같이 스카프하고 오겠다, 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현재 공연 티켓 음반 광고 합쳐서 이미 500억 원이 훌쩍 넘는 수익으로 화제가 된 임영웅. 지난해 2022년 광고 모델료 합산하면 대략 80억 원 정도 추정되는데 특히 한 달에 유튜브 수익만 10억 원 이상 들어올 것이란 추측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앨범은 172억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콘서트 티켓 평균치 매출만 309억, 광고 개런티 몸값은 1000억 이상 혹은 측정 불가할 정도로 알려지며 화제가 됐던 바라고 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지인들 사이에서도 임영웅이 열린 지갑이라고, 그는 동생들 많은 자리에서 제가 내려고 한다, 며 오늘도 어머님들께 프랑스산 스카프를 선물한 이유에 대해 젊은 동생들이라면 너스레, 모벤져스들도 오빠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사실 임영웅은 과거 아르바이트로 군고구마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수입을 묻자 그는 거의 영원, 왜냐면 나도 먹었다 팔면서 너무 맛있었다며 계속 꺼내 먹으니 남는 게 없더라며 비화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임영웅은 무명 시절에 대해 한 달에 행사 한 번에서 30만원 벌면 다행, 아르바이트 고정으로 하기도 힘들었다며 갑자기 스케줄 들어오면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음식점 서빙부터 공장, 마트, 편의점 등 다 해봤다, 고 말에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임영웅에게 혹시 결혼 고민을 하는지 물었다는데요. 그는 어머니는 최소 10년 뒤에 결혼하라고 해 30살 때쯤 그런 질문했는데 10년 후 가라더라며 1년 후인 31살 때도 그래, 이따 전화해서 물어봐도 10년 뒤에 가라고 할 것, 매년 뒤로 밀려난다고 했고 모두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너무 아까운 것이라며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큰 그림이라고 해 웃음짓게 했다고 하네요. 또 임영웅이 배신자라는 곡을 불러 어머니에게 바치는 곡을 불렀다고 언급, 아버지가 좋아하던 곡,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결승전에서 불렀다며 떠올렸다고 합니다. 혹시 임영웅이 실수한 적 있는지 물었다고 하는데요. 임영웅은 오디션 프로 후 신곡 나왔을 때 실수한 적 있어, 워낙 바쁠 때라 녹음실 들어가서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갑자기 녹음해야 했다며 갑자기 연습 시간 없이 음악방송 나가야 해 아예 다른 가사로 부른 적도 있다고 고백했고, 신동엽은 허밍 안에 다행이다며 놀랐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임영웅이 꿈꾸는 결혼 생활을 물었다는데요. 임영웅은 친구처럼 편한 사람과 지냈으면 한다, 아이들 낳아서는 복잡하고 시끌시끌하게 살고 싶다며 꿈을 전하다 보고 그래도 10년 후에 라며 임영웅 어머니처럼 말에 좌중을 폭소하게 했다고 하네요. 서장훈은 임영웅이 정말 좋은 아빠 될 것 같아 미래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빠 노트에 따로 적어놓는다더라며 임영웅의 아빠 노트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노트에는 세상에 공짜 없다,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필요한 거 사주기, 늘 건강히 행복한 모습으로 아이들 옆 지킬 것, 사랑한단 말 하루 1회 이상 하기, 아이가 힘들다고 대신 해주지 않기 등 다양한 조언들이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아빠 노트를 미리 써놓은 이유를 묻자 임영웅은 영화 드라마 보고 영향을 받아 나중에 하면 좋을 것을 적어놨다 며 이유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모두 결혼하면 정말 잘할 것, 근데 문제는 10년 뒤 결혼이라고 말해 모두를 폭소하게 했다고 하네요.